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성경을 다 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거미를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거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거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가서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거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 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거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아멘. 여러분들 불한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써죠. 이 불한당 같은 놈들 불한당이다. 자, 한번 한자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한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안일불자 땀 한자입니다. 땀을 흘리다 할 때 땀 한자. 이 땀이 사람의 피부를 여러 층을 뚫고 놓는다 하는 의미에서 땀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불한당, 무리당자들 땀 흘리지 않는 무리들 이 사람 운동 안 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고 남이 벌어 놓은 것을 낼름 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불한당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한당 같은 사람들이 놉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추수철만 되면 실컷 놀다가 추수철만 되면 무장하고 바로 이스라엘 국경 너머로 넘어와서 국경 도시들을 약탈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어느 날 다윗에게 누가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거일라는 블레셋 땅에서 가까운 유다 지파에 소속된 도시였습니다. 거일라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다 끝마치고 모아들인 곡식을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탈곡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거일라 사람들의 곡식들을 빼앗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의 마음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도망자 신세인데 내 한 목숨 버티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외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분명 내 형편으로 나의 현재 처지로 보면 마음은 원인데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의 현재 형편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닥기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부릅니다. 자, 우리 지금 내려가자.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그 600명 된 부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원보이스로 말도 안 됩니다. 대장님, 우리도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도 쫓기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첫째로는 우리 힘으로는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합니다. 둘째로 만일에 우리가 그일라를 돕는다고 거기에 나타나면 우리의 지금 위치와 신분이 노출돼 갖고 안 그래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진짜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사울왕의 표적이 돼가고 우리는 잡혀 죽기 딱 십상입니다. 그러니 마음 아프지요. 그러나 눈 감읍시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부하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일이 있다면요,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한 번 더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의 대답을 주십니다. 염려 말고 내려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받고서 다윗이 결단을 내립니다. 가자! 주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4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 내려가라. 여러분 이 내가란 말이 왜 중요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를 쓸 때에 내가 간다 하면 뭡니까? I go. I라는 인칭 대명사를 반드시 씁니다. 당신이 간다면 you go. you란 인칭 대명사를 써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독특합니다. 단어 속에, 동사 속에 이미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인칭 대명사 I, you, he, she 이런 인칭 대명사 쓰지 않고서도 동사만 보면 이게 I다, 이게 you다, 이게 he다, she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굳이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될 곳에 I, you, they, we 이와 같은 헬라어 히브리어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emphasis,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 사무엘상 23장 4절을 보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아니, 내라는 하나님의 바로 인칭 대명사가 쓰입니다. 내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인칭 대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손에 블레셋을 반드시 붙이겠다. 너희 수가 적고 힘이 약하고 무기가 보잘 것 없어도 내가 이기게 하겠다. 이 전쟁 네가 하는 것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 무기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믿고 너는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에, 내 말에 나의 전 인격과 존재와 명예를 걸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한 이 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하겠다. 너 나 하나님 안 불러도 좋다. 너 나 안 믿어도 좋다.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와 명예를 걸고 지금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겠다. 날 믿고, 내 말을 믿고, 이 말을 하는 나 여호와를 믿고 가라. 그래서 어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이 걸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허투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진심으로 말했을지라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당신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걸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를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페이스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신실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현재 형편과 처지로 봤을 때는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잠시 그일라에서 참 오랜만에 쉼을 누리며 있는데 갑자기 한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문을 퍼뜨립니다. 내가 이번에 내려가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먹여준 그
그일라 성을 완전히 내가 멸하버리겠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소문은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희 그일라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든지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과 관계하면 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아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다윗 돕지 말고 다윗과 함께하지도 말라. 둘째로는 뭡니까? 두려움을 느낀 그일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그런 고도의 심리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의가 담겨 있죠. 야, 내가 뭐 너희들과 무슨 원수가 졌느냐. 너희들한테 아무 억하심정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윗이다. 다윗만 넘겨주면 내가 너희 성에게 평안을 주고 오히려 선물을 보내주겠다. 소위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이 소문을 다윗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 아비아달, 아버지 아히멜렉이 죽임당하고 자기의 모든 가족 일가 친척들이 죽임당할 때에 유일하게 피해서 다윗에게 도망쳐 나온 아비아달 제사장, 그에게 뭘 가져오라느냐?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가 에봇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에봇은 일종의 제사장이 입는 예배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 사진 한번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은 제일 안쪽에 하얀, 이 세마포 천으로 된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바로 이 청색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바로 세마포 온실로 이렇게 짜 만든 에봇이라는 제사장복을 그 위에 걸칩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저 제사장의 가슴, 이 가슴 흉자를 쓰지 않습니까? 흉부. 이 가슴 앞에 패를 만들어 짜서 붙이는데 그것을 흉패라고 그러죠. 그 흉패는 바로 이렇게 보석들이 12개에 달려있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다양한 보석들이 박힌 그런 흉패, 그 속 안주머니에 뭘 넣느냐?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넣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하는 우림과 둠림을 넣습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복을 만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여러분, 이 판결, 영어로 보면 The means of making decisions,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수단이 뭐냐? 바로 이 흉패 속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입니다. 단순히 에봇을 갖고 하고 옷을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에봇의 흉패 속에 넣어있는 우림과 둠밈, The means of making decisions, 하나님의 뜻을 바로 결정할 때에 묻는 수단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까?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곳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왜냐? 그일라 사람들이 너희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운 망독도 유분수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살려줬더니
차라리 저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고맙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딪히기 쉽습니다. 좀 우리 성을 떠나주십시오. 그랬다면 덜 섭섭할 것인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릴라 사람들이 너와 너의 부하들을 팔아넘길 것이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벌쩍 뛰었을 것입니다. 다들 한성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칼을 빼갖고 이런 변망독한 놈들은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다 죽이고 우리 갑시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 시끄럽다 조용해라 자제시키고 조용하게 조용하게 그릴라 성을 빠져나갑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일도 없는데 무조건 섭섭하다 섭섭하면 이건 정신병이지요. 그러나 정말 섭섭한 이유가 있을 때 섭섭하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낄 때에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준 것만큼 적어도 돌려받고 싶은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라. 거저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으니까 너는 왜 안 돌려줘? 라고 생각하면 그게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고 섭섭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살려고 나를 배신했단 말이지? 여보시오 로마 군병들 얘도 내 제자입니다. 잡아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병들에게 부탁을 하죠.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부탁하죠. 내 제자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과 섭섭함에 붙잡혀 살면요,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만 상합니다. 내가 뭘 좀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았을 때 섭섭함이 생기면 결국에는 뭡니까? 내 영혼이 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갚아주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으십니다. 하나도 손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하고 내가 좀 억울했지만 참았던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사랑과 베품과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오늘 본문이 주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한 섭섭함이 있습니까? 나는 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하는 마음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사람으로부터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만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믿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다윗은 그의 날을 도우러 갈 때도 또 그의 날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 꼭 묻습니다. 하나님 내려갈까요? 하나님 떠날까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사람 말만 듣지 하나님께는 절대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어, 영어로 ask, inquire 이렇게 번역되는 이 묻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한번 보여주세요, 샤알입니다. 한번 발음해 보십시다. 샤알, 샤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힌트를, 벌써 이게 이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제가 뭘 말하는지 알 거예요. 비슷한 발음이 뭐죠?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어, 목사님, 사울과 샤알 다른데요? 여러분, 정확한 발음이 샤울입니다. 이 샤울도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샤알이 묻다란 단어라면 샤울은 뭐냐? 여호와께 묻는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그의 이름처럼 더군다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 샤울입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께 묻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사울인데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샤알 묻지 않고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지금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이 기록자가 일종의 월드 프레이, 언어 유희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울의 지금의 행태를 이 단어를 통해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할 샤울인데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잠자라면 잠잠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려놓고 가라면 가는 샤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 할 처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샤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름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름만 하나님께 구하는 사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샤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뭐가 남느냐?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는 사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샤알입니까? 누가 진짜 사울인가? 사울왕은 이름만 사울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의미의 진짜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사람 보지 않고
나의 어떠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맡기며 억울함도 섭섭함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오직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샤알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다면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샤알의 삶을 사는 진짜 사울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